안녕하세요. 카잼TV의 이재림입니다. 오늘 모터사이클은 KTM의 390 듀크 2019년형입니다. 390 듀크 같은 경우는 지난 2013년에 출시되자마자 당시 쿼터급 모터사이클에서 굉장히 돌풍을 일으켰었던 모델이죠. 2017년에 이제 2세대로 거듭나면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런 재미는 유지를 하면서 더욱더 좀 고급 편의사양들을 집어넣었습니다. 먼저 헤드램프에서도 이렇게 좀 모두 LED로 처리하면서 상위 모델인 슈퍼듀크 R의 어떤 스타일링을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 프레임도 전에는 일체형이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두 가지로 쪼개져서 서브 프레임과 메인 프레임이 이제 두 가지로 합쳐졌고, 브레이크 시스템은 브렘보의 하이 브랜드인 바이브레 시스템이 들어갔습니다. 전에는 300mm 디스크가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320mm로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WP의 전륜 돌입식 서스펜션이 들어갔고요. 리어 램프 역시 엘리트 타입입니다. 시트고도 달라졌어요. 2013년에 나왔었던 모델은 800mm여서 그래도 접근하기가 수월했었는데 신형은 830mm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살짝 어려움이 생기는 구석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텐덤 그랩바 역시 이쪽 밑으로 별도의 어떤 바 형태가 아닌 홈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연료 탱크도 기존에는 11리터였었는데 이제 17년에 2세대로 거듭나면서 13.5리터로 더 커졌죠. 그래서 이것 역시 어떤 좀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연료 탱크 주변을 슈라우드가 감싸서 위에서 내려다 볼 경우에는 상당히 좀 볼륨감이, 쿼터급 모델인데도 볼륨감이 느껴지고요. 또 이 사이드미러 역시 쉽게 조절이 가능하면서도 사각지대도 없게끔 되어 있고요. 핸들바를 잠깐 살펴보면은 우측에는 킬 스위치만 간단하게, 이렇게 엔진 스타트 버튼과 킬 스위치만 간단히 있고요. 그리고 바는 테이퍼드 바 형태로 이렇게 가운데 이제 KTM이라고 잘 써있죠.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메뉴 조작 버튼이 있는데 390 듀크는 새로운 메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계기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왼쪽에 있는 버튼들로 모두 조작을 합니다. 그리고 앞쪽엔 패스등 조작하는 버튼이 있고요. 하이빔을 켜는 버튼이 있고, 이 계기판이 그리고 쿼터급 모델치고는 상당히 좀 눈에 띄는 어떤 커다란 편의사양인데 KTM 마이라이드 기능이 추가됐죠. 그래서 버튼의 눌림감도 상당히 좋고요. 아래위로 조작을 하고 백버튼이나 아니면 설정하는 버튼도 있고, 보시면 이제 계기판이 일단 상당히 시인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KTM 마이라이드 인포, 또 모터사이클, 오디오 페어링도 가능해서 이건 이제 내 스마트폰을 이 계기판에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걸려오거나 오디오 조작을 할 적에 단지 세나로 어떤 음성으로만, 세나 버튼으로만 조작하는 게 아니라 이 화면에도 뜹니다. 그래서 오디오 공명이라든지 아니면 전화가 왔을 적에는 누구에게 전화가 왔는지가 뜨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런 기능은 이제 쿼터급에서는 없었던 기능이죠. 그리고 트립 컴퓨터가 이렇게 있고, 이건 이제 슈퍼모토 모드가 들어갔어요. 이번 390 듀크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에 하나는 슈퍼모토 모드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뒷바퀴는 브레이크를 세게 걸 경우에 락을 거는 겁니다. 앞바퀴는 ABS를 살려두지만, 그래서 뒤가 슬쩍 미끄러지게 하는 그런 모습을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BS를 아예 꺼버리거나 아니면 로드 모드에서는 ABS를 모두 앞뒤 바퀴 모두 활성화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건 그리고 시동을 걸었을 경우에만 활성화가 돼서 한번 눌러보면, 설정하는 것을 보여드리자면 설정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로드 설정이 되죠. 슈퍼모터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고, 누르고 있으면, 이때라고 색깔을 빼면 설정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슬플 경우에는 일단 이거리를 이거 불법이라는 정보를
주던 라이더에게 주의를 주면서도 약간 좀 흥분시키는 그런 문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이제 플래시라이트 기어 타이머를 언제부터 깜빡거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6500rpm부터 하거나 이건 설정하면 이따가 주행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500, 6000, 500rpm 단위로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고요. 시프트라이트도 마찬가지고 이건 이제 DRL 주간주행 등을 켜고 끄는 것. 그리고 이거는 단위 환산을 뭘로 할지, 단위를 뭘로 할지 바꾸는 거고, 언어는 한글은 아직 지원은 하지 않고요. KTM 듀크 390의 시트고를 보여드리려는 거고요. 시트 포지션을 보여드리려는 거고, 제 키는 178cm입니다. 그리고 듀크 390의 시트고는 830mm예요. 그래서 이게 이전 세대에는 800mm였죠. 그래서 이거보다 좀 낮았었는데, 신형으로 완전히 풀 체인지하면서 3cm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좀 어떤 처음 접하시는 라이더 분이라면 살짝 부담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차 시에는 이렇게 그냥 살짝 기울인다거나 해서 방법이 있기 때문에 3cm는 그렇게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주행간에는 이따 주행 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차체 무게가 총중량이 149kg이에요. 150kg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시종일관 경쾌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시트는 앉았을 경우에는 살짝 단단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소재는 어떤 미끄러지지 않게끔 우레탄을 가지고 만든 시트이긴 한데, 그리고 시트가 여기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어떤 니그립 패드 없이도 무게중심 이동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시트고, 마냥 물컹물컹한 그런 시트가 아니어서 그런 것도 오히려 좀 스포티한 주행에 라이딩에 도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살짝 튀어나왔잖아요. 이게 상당히 몸을 잘 지탱해 줍니다. 이렇게 엉덩이를 뒤로 힘을 받게끔 버틸 수 있게끔 해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탠덤 그립은 별도로 없어요. 지금 대신 이제 풋팩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돼 있는데, 그립이라기보다는 이게 홈이 좀 들어가 있네요. 이 정도고, 하지만 이런 힐가드 같은 거는 플라스틱인데 금속은 아닙니다. 힐가드는 쿼터급 바이크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볼륨감은 있어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깎아놓은 슈라우드가 있어서 내려다 볼 경우에는 볼륨감이 상당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자세를 잡아보면 살짝 상체가 구부려지는, 허리가 구부려지는 자세가 나와서 마음껏 다룰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자신감이 느껴지긴 해요. 뭐 이런 사이드미러도 상당히 좋습니다. 시야적으로는 사각지대도 없고요. 근데 이런 사이드미러의 클램프가 독특해요. 여기도 그렇고, 그리고 의외로 되게 잘 돌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막 주행 중에 휙휙 돌거나 그렇진 않겠는데 굉장히 미끈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핸들 바도 길이가 꽤 길어서 이것도 이제 순정 상태인데도 괜찮은 것 같고, 풋패그를 보면 고무 패드를 입혀놓은 패그를 썼는데 이 부분도 발 미끄러지지 않게끔 상당히 좋아요. 뱅킹 센서도 이렇게 달려 있고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키 178cm의 라이더라면 앉았을 경우에도 그렇고 주행간에도 큰 부담은 없겠습니다. 390 듀크는 트렁크도 갖추고 있습니다. 키는 일단 이렇게 생겼고요. 평범하죠. 이쪽에 이제 키 홈이 있어서 이쪽을 열어보면, 그리고 시트를 열 수가 있는데 시트가 약간 좀 떼기가 어려워요. 근데 밑에 별다른 수납 공간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보시면 케이블이 많이 엉켜 있어서 이런 여유 공간이라고 하기에도 약간 좀 애매한 공간이 있긴 있습니다. 네, 주행을 해보겠는데요. 네, 시동을 걸어보면은 이렇게 단기통 특유의 토동토동토동 하는 그런 진동이 올라오고요. 혼 소리도 좋고요. 적당히 크고요. 예. 그리고 시야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앉았을 경우에는 살짝 상체가 수그려지는데 이것 역시 라이더에게 약간 여유를 느끼는 포지션이라기보다는 긴장되게 하게끔 하는 그런, 앞으로 살짝 쏠리게 해서 그런 자세를 연출을 해주고요. 버튼 눌림감은 괜찮습니다. 뭐 방향지시등 느낌이 살짝
살짝 좀 투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괜찮고요. 스로틀을 감아보면은 매칭해 보면은 엔진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약간 단기통에서 딱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출발을 해보면 뭐 쉽게 시동을 꺼트릴 그럴 모습을 보이진 않고요. 390 듀크는 최고 출력은 44마력이고요. 9000rpm에서 그리고 최대 토크는 37Nm를 7000rpm에서 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물린 변속기는 뭐 6단 수동 변속기고요. 이렇게 달려보면은 확실히 배기량이 이제 473cc 정도인데 모델명은 390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변속 타이밍이 아주 잦진 않지만 그래도 금방 3단까지는 금방 올려져요. 뭐 물론 RPM을 쪼으면서 달려보면 확실히 더 재밌는 바이크이긴 합니다. 지금은 교외에서 달리고 있는데 390 듀크는 도심에서 탈 적에 훨씬 재밌더라고요. 차들과 호흡을 맞춰서 달릴 수도 있지만 차 사이를 이렇게 휘젓고 다니는, 휘젓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도심에서 가벼운 몸놀림으로 그렇게 달려나가는 맛이 일품인 모터사이클입니다. 그리고 이 신형은, 그러니까 신형이라고 하기도 이제는 못한데 2017년에 나온 2세대 모델은 1세대보다 10kg 정도 중량이 증가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워낙에 1세대 자체가 경량을 강조했었던 모델이다 보니까 2세대 모델도 물론 무게가 늘어나서 그 부분이 수치상으로는 무겁게 느껴지는 건 맞는데 여전히 가벼운 맛이 있는 모터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량이 149kg이거든요. 출력 대비 차체에는 또 가벼워서 시종일관 의도하는 것 이상으로 잘 눕고 잘 움직이는 몸놀림을 보여요. 지금 이제 앞바퀴는 110mm 폭을 가지고 있고 뒷바퀴는 150mm 폭을 가졌는데 성능은 나무랄 데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슈퍼모토 모드로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을 때마다, 세게 잡을 때마다 살짝씩 뒤가 미끄러지는 게 느껴지긴 하는데 저는 뭐 쉽게 그렇게 확확 미끄러뜨리는 건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할 실력도 안 되고 그렇긴 한데 상당히 재밌게 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엔진은 단기통 엔진답게 스로틀을 살짝만 감아도 거의 뭐 앞바퀴가 들릴 만큼 힘이 쏟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런 진동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다 보면은 뭐 풋페그라든지 아니면 이 핸들 바에서도 느껴지는 진동은 있는데 이것마저도 좀 라이딩이 즐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도심 주행뿐만 아니라 교외를 달릴 적에도 상당히 즐겁게 탈 수 있는 모터사이클이 아닌가 싶고요. 또 지금 순정 머플러를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머플러 소리는 이게 일단 이제 유로4를 만족시키다 보니까 소리는 좀 작아졌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나무랄 데 없는 그냥 순정 상태로도 아쉽지 않은 소리이긴 해요. 근데 악세사리로 이제 사제 파츠로 그렇게 쉽게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큰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이렇게 가속을 해보면 지금 불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계기판이 실끗실끗 보이실 텐데 이렇게 해서 이제 라이더에게 그 변속을 하라고 지금 6500rpm으로 세팅을 해놨더니 6500이 될 때마다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네요.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종용을 합니다. 근데 뭐 달리다 보면은 이 390 듀크 같은 경우는 이런 플래시라이트, 기어 인디케이터는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 RPM으로 고 RPM으로 이른바 조지면서 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탈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갖고 있어서 달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이미 계기판에는 빨간불이 진지게 들어와 있는데 무시하고 그냥 엔진을 돌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엔진이 되게 좀 피로해 보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쩌겠습니까. 그 바이크의 특성이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 특히나 또 브레이크 성능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브레이크가 상당히 좋으네요. 그래서 이번에 그 신형 브레이크 디스크 크기도 커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라이더에게 신뢰를 주는 브레이크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웬만한 상황에서는 일관되게 그런 브레이크 담력, 제동력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갑자기 그렇게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고 지금 이제 턱이 있는 곳을 계속 넘고 있는데 턱을 넘을 적에 보여준 서스펜션 느낌은 약간 단단하면서 뒤가 좀 통통 튀는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 그 노면을 쥐고 가는 거는 괜찮은데 이런 턱을 넘을 적에는 좀
뒤가 떨어질 적에 쿵 떨어지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신나게 탄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신나게 타는 거는 390 듀크가 갖고 있는 어떤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또 단기통 엔진을 쥐어짜면서 전해주는 그런 고동감, 고동감이라고 하기보다는 진동인 것 같아요, 이거는. 네, 그리고 뭐 눕는 거는 지금 이런 롱코너 같은 경우는 사실 이 390 듀크에서는 롱코너보다는 샥샥 돌아나가는 짧은 코너를 이리 놓았다 저리 놓았다 하면서 돌아나가는 느낌이 훨씬 더 큰 모터사이클인 것 같아요. 그래서 RC390을 먼저 타보고 이제 390 듀크를 타봤는데, 요건 이제 제 개인적인 취향은 RC390이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390 듀크는 그 고회전을 돌리면서 타는 그런 맛이 살아있는, 그리고 고회전을 돌리면서 탈수록 더 재미가 있는 모터사이클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KTM의 390 듀크를 시승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코너 로켓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모터사이클답게 상당히 코너에서 보여주는 몸놀림이 가볍고 경쾌하게 깊은 곳을 찍고서 스러트를 감으면서 튀어나갈 적의 느낌이 상당히 중독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맛에 코너를 계속 찾게 되는 모터사이클인 것 같고요. 탈 때마다 재밌는 그런 모터사이클일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KTM 390 듀크 시승은 마치겠고요. 다음 모터사이클은 BMW 모토라드의 R1250 GS와 혼다의 CB1100 RS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